요즘 같은 적응 시대에 네.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주로 하시는 게 이제 특수 경매 쪽이잖아요. 네네. 이 일반 경매와 특수 경매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반 경매는 그냥 정상적인 물건, 네. 그냥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없는. 네. 우리가 이제 낙찰만 받으면 거의 뭐 한 80% 이상 해결이 된 이런 네. 물건들이 이제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수 물건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물건 자체는 하자가 없는 거죠. 물건은 깨끗하죠. 네. 물건은 깨끗한데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어서 이 하자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 네. 이게 문제가 되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소송 등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 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뭐 건물이 뭐 일부만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자가 있는 물건을 특수 물건이라고 부른다. 예, 보통 그렇게 말씀이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특수 물건의 뭐 좀 예시라고 할까요? 어떤 종류의 물건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과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땅과 건물 같이 파는 정상적인 물건일 건데요. 건물 팔지 않고 땅만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동산을 파는데 건물을 파는데 건물 전부 다를 파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파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았으니 공사 대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은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뭐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부라는 아까 표현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소유권이 이제 온전히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반반씩 있다고. 그렇죠. 소유자가 두 명이거나 뭐 다섯 명, 열 명 이렇게 두 명 이상이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이거를 뭐 저하고 동생이 갖고 있으면 이제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경매에 나오면 특수물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집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1분의 1만 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될 건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저와 만약에 동생이라고 하면은 둘이 뭐 합이 잘 맞아가지고 야 우리가 팔자 하면은 그 이제 매수한 사람한테 같이 넘겨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는 왜 나오게 되는 거죠? 경매라는 거는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쵸.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이 채무자의 재산을 팔 때 강제 처분할 때 이 재산이 정상적인 물건이든 비정상적인 물건이든 불법적인 물건이든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못 갚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을 경매 신청을 한 것이고 그런데 마침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물건이 되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동생이 뭐 빚을 져가지고 그 돈 안 갚으면은 이제 동생의 그 아파트 지분이 그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채권자 그래서 동생의 지분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사회자님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재산 2분의 1만 나오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이제 2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나눌 수 없죠. 그럼 그 2분의 1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그죠? 안방은 내가 가지고 화장실 네가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분을 낙찰을 받게 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법원에 분할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권자들이 반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수익을 낼 것인지 협의를 하는데요. 협의가 안 되잖아요. 뭐 서로 이제 한 명은 세를 놓자고 하고 한 명은 팔자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럼 우리 협의가 안 되니까 같이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분리하자. 니하고 나하고 떨어지자. 이렇게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다 받아주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분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분할의 대원칙은 현물 분할이거든요. 현물 분할은 말 그대로 물건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 땅은 네 가지고 오른쪽 땅은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지자. 이게 이제 현물 분할인데요. 이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좋은 위치에 땅을 가지려고 하니까 도로 접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니까 다 같이 팔자. 근데 일반 매매로 파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팔자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팔아서 얼마에 팔리든지 상관없이 팔린 돈에서
지분 비율대로 돈으로 나눠가지자. 돈으로 분할하자라는 것이 이제 경매 분할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분 경매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특수.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전체 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일반적인 물건이 그쵸. 되는 거죠. 아. 네. 특수 물건, 지분 물건을 사서 네. 전체를 일반적인 물건으로 경매를 파는 거죠. 그럼 지분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이 이 수익을 회수하는 이제 수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경매 분할을 해서 팔린 돈에서 지분 비율대로 배당으로 나 네. 받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만큼 지분 비율만큼 돈으로 받아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소송 도중에 네. 상대방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경매 넣자고 하니까 상대방은 경매 넣기 싫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집에서 계속 어린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키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경매로 팔면 또 헐값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쵸. 시세보다. 네. 그러니까 경매로 팔기 싫어해요. 네. 그러면 경매로 이걸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협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협의라는 게 결국 내 거 사라, 네 거 팔아라. 그렇죠. 이거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은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다른 지분권자한테 더 비싼 금액에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공유물 분할 감액에 붙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낙찰 금액을 보니까 이 감액이 넘길까 봐에는 이 감액이 내가 사겠다 그냥 지분권자가 이럴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네. 사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강제로 살 수는 없거든요. 아 들어가야 돼 입찰을 그럼? 아니 입찰을 통해서 전체 낙찰을 네. 살 수도 있고 또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판결을 받고. 네. 이 전체 다를 경매로 넘겨라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아직 네.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면 그냥 경매 날리지 말고 경매 신청하지 말고 이 집은 내가 살게 해서 네. 그렇게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는데 사는 것을 강제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 무슨 네, 말이냐면 그쵸, 그쵸, 예. 내가 상대방한테 네. 강제로 팔아야 되는 의무는 네,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네. 근데 대신에 적당한 금액을 제시를 하면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팔아도 되겠네 싶으면 파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네. 그러면 못 팔겠다 네. 그냥 경매로 매각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있어요. 네. 그 5억, 5억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상대방이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받아가지고 네. 저한테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5억에 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근데 5억에 생각 없다. 살 생각 없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이제 아 그러면 난 어쨌거나 돈을 챙겨야 되니까 경매로 넘긴 거예요. 공유물 네, 분할에 네. 의한. 네. 근데 낙찰가격 보니까 8억에 낙찰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은 4억에 사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네. 4억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네. 내가 팔 수도 있겠지만 네.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그 네. 당사자들 간의 합의 협의로 네. 정하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경매가 이거 진행이 됐는데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이게 낙찰이 되고 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러면 됩니다. 경매는 네.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강제로 처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돈만 받으면 이 경매 취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네. 대신에 낙찰이 되고 나서 네. 그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취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취하가 안 돼요. 아...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우리가 판결로 경매 신청을 했든 아니면 네. 뭐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다가 바로 경매를 신청을 했든 어쨌든 취하는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낙찰이 된 다음에 잔금을 치르기까지 그 기간 내에 어차피 낙찰할까 팔아게 됐으니까 내가 사업 줄게 취하하자 하면 이렇게 경매 취소되고 내가 사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되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경매 낙찰 후에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있나요? 많이 있는데요. 네.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입찰 단계에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한 단계에서 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이제 입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찰서라는 서류에다가 이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네. 이제 종이 기재를 하고 보증금이라는 돈을 넣어서 법원에 이제 제출을 그쵸. 한단 말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사겠다라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네. 1억이 아니라 0을 하나 더 써서 10억에 사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네. 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억짜리 무슨 10억이 산다고 네. 하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네. 최근에도 계속 매스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숫자 잘못 네. 썼다고.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긴장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실은 일반인들이 법원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무슨 이혼소송 할 때나 법원에 갈까. 네. 그런데 잘 가지도 않는 법원에 가서 또 우리가 이제 금액도 숫자도 이렇게 뭐 세 자리, 네 자리가 아니라 뭐 여섯 자리, 열 자리, 뭐 열한 자리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1억을 썼는지 1억, 10억을 썼는지를 잘 네. 몰라요. 그쵸. 그래서 네. 실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집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집에서 입사 서류를 법원 경매 정보라는 사이트에서 네.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해서 거기서 집에서 편안하게 작성을 해서 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뒤에 문제 없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도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치권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치권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그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입찰하기 전에 이 유치권 해결할 수 있어. 이 유치권은 허위야. 네. 아무 문제 없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을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진성 유치권. 그러니까 네. 진짜 성립되는 유치권으로서 인정이 되는 유치권인 거죠. 이제 법률적 하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유치권이 하자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유치권자가 내가 낙찰받은 그 부동산을 고스란히 다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집을 사가지고 문지방 한번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 집을 날려버리는 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경우도 네.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1억이라고 시세 1억짜리라고 생각을 해서 9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시세가 8천만 원이야. 네. 그러면 잘못 산 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률과 상관없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경매 물건도 혹시 있어요? 아 예, 뭐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런 네. 물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깊게 남는 게 이런 게 이런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건도 지분 물건이었는데 네. 10분의 1이었는데 권리 관계가 부모님, 네. 아버님이 10분의 5, 어머님이 10분의 4, 그리고 아들이 10분의 1, 10분의 1. 근데 그 물건 막내 아들이 네. 10분의 1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즉 10분의 1만 경매로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샀죠. 낙찰 받았는데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사장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거래요. 그러니까 곧 경매 취하 될 거니까 우리 만날 일 없다면서 네. 볼 일 없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려요. 네. 저는 간만에 또 낙찰을 받았는데 너무 네.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 또 날라가네 이렇게 해서 또 아쉬운 마음에 소주 한잔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14일이 지났는데 치아가 안 되더라고요. 오, 네. 경매는 15일째 될 때부터 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4일까지는 납부하고 싶어도 돈을 납부를 못해요. 네. 근데 14일까지 치아가 안 됐으니까 15일 되는 아침에 법원 네, 바로 차에 가서 아침 9시에 네. 문 열자마자 네. 경매기업 차에 가서 회원님 돈 내려왔습니다. 빨리 고지서 주십시오 하고 네. 고지서를 받아서 잔금을 납부했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아가 안 돼요. 네. 돈을 갚는다고 그쵸,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끝났다. 이제는 내가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면서 네.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 채무자에게. 네. 다시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잔금 납부했는데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돈을 갚았대요. 채권자한테 네. 은행이에요. 네. 이건 무슨 소리지? 네. 말씀드린 대로 돈 갖고 나면 치아가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돈을 갚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은행이 전화를 했죠. 담당자한테. 네. 네. 전화해가지고 아니 내가 날짜인데 법원에 잔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채무자가 너희한테 돈을 갚았다고 하던데 채무를 네. 상환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냐 네. 돈 갚은 거 맞냐 네. 물어보니까 갚은 게 맞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돈을 갚은 게 맞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돈만 갚은 거죠.
딴 게 뭐 있나요? 아, 그 담당자가 안 한 건가요? 돈 갖고 나서 네. 법원에 돈을 갚았으니 이제 빚이 없다. 그러니까 네. 경매를 취하시켜 달라라고 네.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요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네요. 은행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은행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채무자가 해야 돼요. 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근데 자기는 돈만 갚으면 이제 네. 채무만 그렇죠. 없으면 네. 경매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지 알았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그래서 취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제가 잠금 납부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빚이 없잖아요, 채무자는. 네, 네. 빚은 없는데, 저는 이제 잔금 납부했으니 이 부동산 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잔금 납부하고 나서 30일 뒤에 배당이 실시가 되거든요. 네. 배당은 이제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건데, 네. 이때 채무자는 이제 빚이 없잖아요. 네. 돈을 갚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그 경매 넘긴, 경매로 팔린 그 돈을 다시 자기가 받아가는 거죠. 입찰자가? 아니, 입찰자가 아니라 본인 채무자가. 아, 채무자가? 이제 채무가 없으니까, 빚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 받아가야 채권자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럼 지분이 어쨌건 넘어간 거네요. 지분은 네. 저한테 소유권 넘어갔고. 네. 그래서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빚은 없고, 자기가 납부한 돈은 다시 자기가 돈 받아가고. 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물건은? 그래서 상대방한테 팔았죠. 그 부모님한테 다시 매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받으셨어요? 그냥 소고기 사 먹을 만큼 아, 받았습니다. 거의 소액만 받으셨네요, 이거. 그래서 네. 소고기가 좀 커요. 아, 그래요? 소고기 좀 커요. 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